stressing. The fight in me is my true weapon. And under pressure, I handle it like a true veteran. Cup Studio in Seoul. This is the GSL. GSL 그룹 B의 대결 승자전 자스트와 수가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최정우 선수가 승부수를 띄우면서 이재선 선수 잡아냈죠. 그러면서 승자전 대결이 확정됐어요. 확실히 이제 양 선수 모두 당연히 승자전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예상 범위 안에 있었죠. 그만큼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럼 어떤 선수가 심리적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앞서느냐, 그게 승패를 나눌 거예요. 네, 조금은 달라진 모습을 경기 내에서 보여주고 있는 주성욱 선수예요. 네.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일단 이제 평소와 다른 이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상대 선수가 좀 당황하게 만들고 있긴 한데, 대신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최종전에서 나올 수 있는 변수라는 점입니다. 두 선수 모두 현재 이 조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가장 이제 높은 확률로 좀 예측을 받고 있는 선수이긴 하지만, 여기서 피하는 순간에 또 어떤 경기 양상이 나올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승자전에서 살아남아서 먼저 진출을 해서 먼저 웃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윤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자전 기회를 잡아내야 변수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뒤에 또 로리그레스 선수님, 이재선 선수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변수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로리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자체가 워낙 올인성 플레이를 선호하는 선수고, 이재선 선수는 최근에 레더 경기, 연습 때 정말 모르는 경기력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최종전에서 만나면 부담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승자전에서 깔끔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제 생각에 주도권은 어윤수에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저그가 프로토스를 상대로 초반에 할 수 있는 빌드가 될 수가 좀 있다 보니까 어윤수가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카탈리스트 어센션 블랙핑크에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승자전 대결 16강이 걸려있죠. 경기 좀 있게 났으면 일사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GSL Season 1 CODAS Daybreak. When the lights come out, Let the crowd go wild. 승자전 1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우리는 프로토스의 주성욱 선수. Zest. 세 번째 경기 전진관문을 시도하면서 이재선 선수 잡아냈죠. 그 결과 승자전에 직행했습니다. 상대는 어윤 선수예요. 빨간색 저그 어윤수. 오늘 역시 어윤수 선수만에게 노련한 경기 운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상대는 주성욱. 정말 1벌레만 찍었는데 링링을 막은 거라서. 네. 어윤수의 그 포스가 좀 느껴졌죠. 내년 군대 가는데 그 전에 수장님의 우승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 내년이면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선수면 그게 맞는데. 네. 좀 모르겠어요. 네. 왜요? 어윤수인데? 짧아 보이기도 하고. 그게 좀 수요일에 어윤수 선수의 경기 승자전 경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윤 선수가 정말 작년 시즌 언 때 갑자기 이제 부활을 했거든요. 전태양을 상대로 수요일에서도 역세패하면서 쭉쭉쭉 올라가면서 결승까지 또 올라갔었잖아요. 어윤수는 다시 한번 결승에 올라가면서 이번 시즌은 우승하겠다. 인터뷰에서도 네. 이미 결승에 대한 부분을 밝힌 지 6번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네. 결승을 수요일에 하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쉽진 않겠죠. 네. 아우. 어윤수 오늘... 원할 텐데. 정말 와 어? 이거는 사인 받고 왔다 갔다 직관노. 와 가자고 감격의 우승. 와 이야. 예. 그 정말 열정으로 똘똘 뭉친 분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오, 예, 그래서 14년도면 제가 네. 해설하기도 전이거든요. 오, 오 진짜 오래됐는데도 직관을 와주신다라는 건 네. 스타트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네요. 오, 어윤수 주성우, 예, 갤주, 네. 네. 상당히 이제 지분이 커뮤니티 이제 지분이 많은 선수들이죠. 그만큼 엄청난 그런 그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또 선수들의 대결이기 때문에 누가 이기고 누가 지던 상당히 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 첫 직관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오셔서 즐겨가시길 바라고요. 오 근데 32강인데 PS의 어윤 선수 우승에 대한 간절함을 표현하는 팬분들이 진짜 많네요. 그래서 이제 어윤 선수도 그거에 대해서 느끼고 있거든요. 이번 시즌 일 내고 싶을 겁니다. 네. 지금 상대전적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 상대전적에서는 지금 주성욱 선수가 압승인데요. 네. 특히 또 결정적인 위치에서의 대결에서도 주성욱 선수의 압승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을 어윤 선수 입장에선 한 번쯤 깨줄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제 4강에서 한번 복수를 난 적이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의 저 스코어 차이는 예상을 전혀 못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성욱 선수는 저 상대 전적을 신경 쓰진 않을 겁니다. 이미 내가 저렇게 앞서고 있다는 것도 주성욱은 모를 거예요. 그만큼 이제 작년 한 해가 아쉬웠고 어윤수는 오히려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상대 전적은 밀릴지언정 어윤수 입장에선 내기세가 더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성욱 선수는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체제를 구사하면서 상대방의 실력을 좀 가늠하겠죠. 그래서 네. 서로 간을 선택한 거고요. 지금 이빌 같은 경우에 이제 적의 9초만에 정말 매서운 저글링 드랍 빌드에 대한 수비가 될 겸 운영가는 이제 최근 유행하는 프로토스 빌드 중에 이제 하나인데 뭐 그만큼 초반만 넘기면 문제 없다는 거죠. 요즘 프로토스의 테마는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타이밍이 올 수 있는 올인 한번 막 그 막아주거나 혹은 그 이후에 힐링 한번 강력한 타이밍 때 그때 타이밍을 이제 견디거나 이 정도 타이밍까지만 견디면 그 이후의 상황은 프로토스가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최대한 버티면 버틸수록 좋다라는 거죠. 강은우의 다진 로공입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빌드는 어윤수가 독특하죠? 원래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흔들면 절대 안 되는데. 아 다크블루. 요. 오호. 다크블루 오늘 반응 속도 굉장히 빨라요. 오, 역시 수요일인가요? 거의 피해 없죠 이 정도면.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프로토스가 우주 관문을 할 때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저그는 업맹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 근데 어윤수가 과감하게 업맹을 포기한 채 번식지를 먼저 눌렀습니다. 이건 뻔하기 때문에 뻔하지 않게 가겠다라는 거예요. 주성욱을 네. 상대로 할 땐 심리적인 부분, 정말 그 미세한 차이가 승부를 만들 수 있다라는 네. 거죠. 이제 소토브 선수 경기에 중계할 때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수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해외적인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훨씬 이제 그런 비슷하게 가고 있는 거죠. 최대한 빠른 테크로의 승부. 근데 이제 더빌드 같은 경우에도 약점이 이전에 많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번식지를 먼저 지었을 때 저그가 최대한 안정감 있게 하려고 바퀴 속을은 짓거든요. 근데 바퀴 속을도 안 짓고 히드라로 바로 넘어갔어요. 이거는 일벌레를 들어가요? 야, 이거 이게 엄청 커요. 네 그렇죠. 입구만 열어도 이득이죠. 그리고 관문크를 여기다 썼어요. 지금 딱 사관문 완성시켜서 분광기에서 집정 고위기사 4개 만들고 집정관 딱 만들어서 그걸로 견제하는 타이밍인데 관문크를 본진 쪽에 썼다? 이거 지금 어윤수가 일벌레 66개 찍고 히드라 네. 운영할 생각 아니거든요. 어? 히드라 타이밍을 반박자 더 앞당겨서 히드라 웨이브 땡히드라로 경기를 끝낼 생각이 있는데 네. 그걸 주성욱이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타이밍이 못 벌었어요. 특히 이제 이렇게 해서 차원 관문크를 여기에 빠지면 원래 히드라리스크가 없는 타이밍에 분광기에 와서 견제를 해야 될 게 지금 이제 분광기 가면 히드라리스크가 나와 있어요. 잘못하면 분광기 그렇게 해서 잡혀버리면 그냥 게임 끝납니다. 오, 네. 오, 도와요, 도와요, 설마! 들어갈게요! 문이 열려있다면서! 야,
10% 왔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가죠. 24시간 개장 소식 듣고 왔어요. 네, 지금 오픈되어 있는 거 지금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 이걸로 똑같이 털어줘야 되는데 예. 여기는 집주인이 너무 많아요. 야, 여기는 온다는 거 정보 들었습니다. 네, 게다가 여왕이 이제 꽤 오랫동안 에너지를 모았어요. 지금 보면 점막 중량 그렇게 설치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수혈 에너지를 또 이후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또 들어갈 수 없는 거고요. 네. 여기서 어윤수의 판단을 봐야 되는데 일벌레를 찍어도 충분히 유리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병력을 더 찍는다. 이건 경기를 끝내겠다는 겁니다. 저글링으로 다 봤는데 프로토스 어차피 이거 내려가면 못 막는다라는 판단. 어윤수 정도의 네. 실력자라면 모를 네. 수가 없어요. 거기에 지금 입구 쪽은 정전 상태고 우선은 어윤수 선수의 그 수비력. 네. 근데 엘리전 형상은 아니고 센터로 대신 만나야죠. 네. 만나야죠. 네. 여기서 이제 주서 선수의 딜레마 중에 하나가 원래대로면 이제 관문을 늘릴만한 타이밍을 또 한번 벌었어야 했는데 한번 소환 타이밍 빼앗기다 보니까 그거 이미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이제 시간 증폭을 관문에 몰아주면서라도 쥐어짜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네. 당황스럽죠. 병력이 많아요. 병력이 왜 이렇게 네. 많아. 역시 히드라 수비는 어윤수거든요. 지지! 입구 돌판 보니 이런 상황을 만들어놨습니다. 첫 번째 경기 어윤수 선수 잡아냈어요. 확실히 최근 들어서 잘한다는 그 더그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툭툭 찌르는 공격을 정말 가볍고 심플하게 가리줍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느라도 손해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던져주는데 대신에 그게 성공했을 때 메리트가 너무나도 커요. 확실히 잘하는 선수들끼리 만난 만큼 심리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했는데 어윤수는 그걸 작년과 마찬가지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빌드를 바꿔가면서 태클을 바꿔가면서 상대방이 뭐 할지 예측을 하고 난 이후에 그거에 완벽한 적극성 플레이. 레더에서 안 나오는 플레이이기 때문에 주성욱 선수가 원하는 타이밍이 전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정도로 이 노라는 경기 운영을 올해 경기에서 어윤 선수는 보여줬고 이 주성욱 선수의 입구를 두 차례 돌파를 하면서 타이밍 빼앗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주성욱 선수 입장에서 약간 난감한 게 프로토스가 저그 상대할 때 제일 싫은 게 빠른 템포의 경기 운영 잘하는 저그입니다. 좀 약간 명확하게 뭐 특정 초반 타이밍을 노린다거나 혹은 이제 뭐 중반에 대놓고 노린다거나 혹은 그냥 아예 버티면서 후방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테마가 잡혀있는 저그라고 한다면 프로토스도 보고 맞춰나가기 그나마 수월한데 어윤수 선수의 방금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중반에 힘을 실어주는 게 맞긴 했으나 초중반에도 몇 차례 툭툭 찔러봤단 말이에요. 이런 공격이 매서운 선수가 상대 까다롭습니다. 네. 지금 어윤수가 그래요. 오늘 날카로운 어윤수 선수의 그 움직임 과연 주성욱 선수는 어센션 2 아이오에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승자전 분위기 이 모든 분위기가 지금 어윤수 선수 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확실히 어윤수의 판자기가 너무 좋았고 2세트 어센션 2 아이오 주성욱이 고르긴 했지만 저가 좋아하는 맵입니다. 특히나 테란전과는 다르게 프로토스가 저그전 날들은 빌드의 갈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특히나 우주관문을 배제한 채 테크니컬한 플레이를 한다? 어윤수의 올인 배제할 수 없거든요? 네. 무조건 안정적으로 했을 때 어윤수가 웃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죠. 1경기 분위기 이어가면서 두 번째 대결에서 세기를 박을지 아니면 주성욱 선수의 반격이 이어질지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2세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GSL Season 1 CODAS Daybreak When the lights come out. 승자전 두 번째 대결 어센션에서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프로토스의 제스트 주성욱. 제스트. 어윤수 선수의 그 빌드 움직임 앞에 1경기를 내줬어요. 현재 스코는 0대 1입니다. 예 맞선 빨간색 저그 어윤수. 수. 어윤수 선수는 주야스의 경기 준비를 참 잘해와요. 그쵸. 그리고 이제 어윤 선수가 이번 시즌 또는 이제 올 한 해 꼭 우승을 하겠다라는 욕심이 엿보이는 경기들인 것 같아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준우승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윤 선수 입장에서도 좀 아쉽고 어찌 보면 해탈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연습량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연습량이 올라간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오히려 주성욱 선수의 빌드를 조금 더 분석적으로 맞춰왔기 때문에 완승을 거뒀잖아요. 네. 이런 식의 플레이를 계속해서 선보인다면 이번 시즌 우승 바로 볼 수 있죠. 그렇죠. 계속해서 타이밍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네. 혹은 더 뭐 어윤 선수가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는 장면이다라고 본다면 아마 주성욱 선수의 빌드에 초계산까지 이미 끝마쳐놓고 지금 이 타이밍에 차원감 쿨이 어정쩡해 걸릴 수 있다라고 노려서 준비했다고 한다면 더 무서운 선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쵸. 앞으로도 그 타이밍에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특히나 이제 주성욱 선수가 조금은 뻔하게 빌드를 준비할 수 있었던 건 어윤 선수의 이전 플레이들 때문이거든요. 항상 어윤 선수는 일벌레를 많이 좀 잘했어요. 겁을 먹으셨나봐요. 제가 시켰다고 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기 와서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네. 어, 지금 원유 선수가 지금 승리한 상황에서 경기 끝나면 참교육이 또 네. 펼쳐지겠네요. 어, 오셔가지고 어, 직관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 JYP를 보고 많이 놀라세요. 네. 아, 그렇죠. 굉장히 크다고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 고민 줄 알았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너무 많이 봐서 몸집을 네. 조금 줄여나가고 있는데 네. 아직 티가 안 나네요. 그렇죠. 저는 정말 놀랐던 게 이제 최근에 2년 전 사진을 한번 또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놀란 게 저는 2년 전에 박지영에서 봤을 때 이때 다 큰 줄 알았었거든요. 아, 더 컸어요 지금? 더 커졌더라고요 2년 전과 비교해서. 그렇죠. 항상 성장해야죠. 그래야지 또 이제 발전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올라가는 해설 실력만큼 네, 비슷하게 네. 성장하고 있습니다. 몸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커지면 안 되겠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네. 근데 일단 경기 자체는 주성욱 선수가 똑같은 빌드를 선보이고 있는데 이건 최근 프로토스들의 완벽한 정석입니다. 사도를 중폭으로 뽑아서 상대방이 저글링 올인인지 또는 이제 멀티를 어디 지역 쪽에 가져가서 일벌레를 언제 붙여주는지 체크하고 난 이후에 사도 살아갈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사조 예언자로 상대방의 체제를 더 맞춰가는 정말 후반을 바라보는 프로토스의 정석적인 플레이인데 어윤수 선수가 계속해서 그런 빌드에 대한 노림수를 꺼내들고 있단 드라마 또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성욱 선수는 이렇게 운영 가는 척하고 올인 플레이 같은 거 한번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방금 약간 페이크였어요. 때릴 것 같은 일벌레를 빼주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성욱 선수가 그거 보자마자 전혀 다른 녀석을 때려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또 보자마자 어윤수 선수가 바로 또 반응을 해주는 모습. 어, 일단 뭐 경기 승패를 떠나서 양 선수의 오늘의 이제 극초반에 이런 게 반응 속도는 정말 빠릅니다. 일단 예언자가 달려갔을 때 이득을 거두기가 참 힘든 상황인데 주성욱 선수의 빌드가 되게 독특하네요. 보통 로공인지 황혼인지 저희가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공간인지에. 그래서 웬만하면 프로토스가 보여주기 싫어요. 황혼회의를 찍게 되면 저희가 일벌레 찍을 거 한 박자 더 쉬면서 병력을 찍어줘야 되는데 로공을 보면 일벌레 충원시킨 다음에 병력을 찍어도 늦지 않거든요. 이거 지금 저글링이 로공을 보니까 아 이것도 집중한 드랍이잖아. 바로 번식부터 눌렀습니다. 한 번 더 업링을 하지 않은 채 번식기를 눌렀다. 1세트랑 빌드 똑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다르게 보면 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저그들이 지금 타이밍에 저글링 한번 찍어주는데 지금도 보면 어윤 선수가 저글링 약간 추가해서 프로토스가 이곳저곳에 보여줬잖아요. 저것 때문에 프로토스의 테크 건물이 앞마당쪽에 하나 더 지어지게 유도를 하는데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관문으로 막으면 들키지 않고 테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상대를 속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관문이 먼저 지어지고 그 다음에 후테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테크는 늦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그들이 지금의 프로토스를 많이 길들여 버린 것 같아요. 네. 강제한 거죠? 너 여기다 지어. 오. 그 강제하고 난 이후에 주성욱 선수의 플레이가 이번에는 올인 의도가 좀 많이 느껴지죠? 네. 그렇죠. 오간문의 타이밍 잡아요. 이게 대군주가 앞마당에 3가스까지 갔거든요. 프로토스가 정말 빠르게 앞마당 가스를 가져간다라는 건 네. 올인을 웬만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트리플 보여줬는데 3사장 안 찍을 것 같거든요. 3사장 안 찍고 관문 들린 걸로 그냥 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윤수가 1세트랑 똑같이 하면 괜찮아요. 일벌레 한 50타기에서 안 찍으면서 힐링 계속 찍으면 오히려 먹는 빌드가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공격을 찍으면 또 먹히는 거죠. 저글링이 이제 눈치라만 보는 거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근데 방금 이상한 거 하나 느꼈을 거예요. 저글링이 차등근째 파고들었는데 추가 소환 여기 없었어요. 네. 히드라 찍어요. 그렇다라는 건 운영의 느낌이 좀 덜하거든요. 네, 근육보강의 히드라. 네, 다른 곳에 병력이 소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그리고 확실히 빌드가 먹혔네요. 그러니까 어윤 선수가 빌드를 먹었습니다. 이게 지금 주성욱 선수가 준비한 건 노공을 보여줬고 아마당의 삼가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또 집중간 찌르면서 운영 갈 거야 라고 연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윤수가 일벌레 찍어주고 네. 늦게나마 병력을 찍어주길 바래서 그 안에 정말 미세한 타이밍을 노린 건데 네. 이미 어윤수는 일벌레 찍고 병력 찍고 있어요. 돌강 집중간 준비하고 있는데 히드라 뽑아요. 저울링 일단 확인을 한번 해요. 다시 궁금해요 어윤수가. 네. 지금 내가 생각에 맞나 싶어서 트리플 한번 가봤더니 트리플 뭐 없어요. 어? 네, 지어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네, 다시 화력으로 밀어붙이는 모습 근육 보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변수는 있긴 한데 여왕 밀집 좋아 여왕 밀집 여왕이 수혈소를 써주면서 탱키 자리 줬죠. 문 두드리죠. 어윤수 자, 문 열기 위해서 두드립니다. 네, 근데 여기에 소환쿨 빠지는 것만으로 이미 적응이 네. 챙겼습니다. 들어가는 그 타이밍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달려갔었던 병력들이 모두 다 잡히지 않았나요? 프로토스 집중만 두 개 살았는데 네. 저 집중만 두 개는 추가 병력으로 막고 나머지 병력은 다 지출시킬 수 있어요. 자, 위로 들어갈게요. 여기가 그렇게 문을 잘 열어준다고 네. 해서 그 지난 경기 좀 여기서 열렸던 그
상황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 같은 문이 또 열렸어요. 네, 저기가 그 비밀번호 1234 맞나요 하면서 그냥 바로 그냥 들어와 버렸죠. 어, 그냥 열고 난 이후에 주성욱 선수가 침착해야 되는데 네, 침착해야 돼요. 침착한 모습이 전혀 없잖아요. 네, 네 크게 당황했어요. 무원하고 막. 아, 히드라는 계속 늘어만 가고 사실 여기서 열렸고. 흔들리지 않아도 지금 저가 준비하고 있는 이 공격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약간의 타이밍마저 소중한 주성욱 선수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이건 안 해요. 이건 안 해요. 풍강계 10점관 1+2예요. 네. 어유 선수가 거의 2-3년 전부터 준비했었던 그 살생부의 한 명이 네. 주성 선수인데 와. 오늘 한번 또 되갚아주는 성공 네. 하는데요. 자 여기서 히닝으로 좀 두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폭풍을 준비한 주성욱의 판단은 맞는데 그걸 네. 뒷받침해주는 지상 병력이 너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님 받쳐줄 수 있는 병력이 있어야 네. 이 병력을 숙가내는 건데 그게 안 됩니다. 받쳐주는 병력 없으면 지금의 폭풍은 산들바람이죠. 네. 수요일에 어유쇼 굉장히 무섭네요. 시제 16강 진출 어윤수 주성욱 선수 잡아냈습니다. 네, 정말 어윤 선수 우승하려면 앞으로의 스케줄은 수요일로만 잡아올 필요가 있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경기력이 오늘 아주 완벽했습니다. 네, 그 1세트 때 준비된 빌드들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그냥 찍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주성욱 선수가 뭘 하는지 대금줄을 찔러 넣어주고 저글링으로 입구 쪽을 보고 상대방의 태클을 보고 난 이후에 맞춰가는 플레이를 하니까 배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완벽하게 들어갔잖아요. 어윤수 오늘 준비성 4명의 선수 중에 네. 가장 돋보였기 때문에 완벽하게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그 미세한 타이밍 계산과 그 의심 그리고 불신으로 오늘 경기 만들어냈어요. 네, 정말 이번 어윤 선수가 잘 맞는 경기예요. 저울링이 쉬지 않고 트리플 쪽을 확인해주면서 주소 선수의 판단을 끊임없이 확인해줬었고 그 이후에 이런 난타전을 통해 이득을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네. 정말 어윤 선수는 만들어내는 승리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진출자 어윤수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비조의 1위 진출자 사전 전승을 거둔 어윤수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가볍게 올라갑니다. 먼저 조 1위 소감이 어떠신가요? 조가 너무 세서 오늘 좀 고생 좀 하겠다 싶었는데 네. 예상 외로 4승으로 진출해서 되게 좋아요. 네, 조가 너무 세서 GSL이 본인이 버렸다고까지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제 저 단물 다 빨아 먹은 것처럼 네. 저를 이제 버리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네, 안 버려지려고 열심히 발악하고 있습니다. 네. 조 1위 진출 사전 전승 정말 깔끔한 경기력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승자전 주성욱 선수가 상대였죠. 확실히 그 2014년 결승 때 그 치열했던 경기들 생각하면 오늘은 굉장히 쉽게 이긴 거 아닌가요? 제가 4년 동안 이제 칼을 갈았거든요. 이제 한 명씩 처치할 생각입니다. 아, 한 명씩 처치하겠다. 네. 앞으로 좀 처치할 분이 좀 많네요. 네, 일단 지금 올라가 있는 백동준 있거든요. 네. 백동준 잡으러 갑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첫 경기 저저전 역시 굉장히 깔끔했는데요. 본래 그 2세트 그 맹독충 둥지를 정찰로 들키고 나서 간 러쉬가 좀 원래 힘든 거 아니었나요? 그게 운영도 되고 올인도 되고 하는 그런 선택지여가지고 전혀 지장은 없었고 네. 오히려 좀 본 게 좀 괜히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든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자, 오늘 이렇게 어윤 선수의 깔끔한 경기력 보니까 비 시즌에 담금질이 잘 된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하셨나 봐요. 제가 이제 좀 게임이 한계를 느낄 때마다 좀 다른 마우스를 찾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다른 마우스를 갑자기 이제 다른 마우스로 연습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건데 네. 잘 적응하면은 경기력이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열심히 했던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아요. 아, 블리즈컨까지 그 마우스를 쓰다가 네네. 이후로 바꾸신 거예요? 며칠 안 됐어요. 아, 그랬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마우스와 좋은 경기력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윤수 선수에게 식상하지 않은 질문이 없더라고요. 다 식상해요. 올해 목표 당연히 우승이잖아요. 그쵸? 올해도 또 열심히 할 거잖아요. 그쵸? 네, 말 안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으로 팬분들께 혹은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마음껏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회 드릴게요. 마음껏 해도 돼요? 네.
욕만 빼고. 진짜 맨날 똑같은데 맨날 와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고 네, 그리고 조지명 씨에게 하잖아요. 네. 도우 형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답변이 좀 진부하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조지명 씨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D조의 첫 번째 16강 진출자 어윤수 선수를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GSL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현장을 찾아주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해 GSL 시즌3 유니폼을 선물로 드리고요. 또 오늘 출전 선수 4명의 친필 사인이 담긴 화보를 경기가 끝난 후 선물 추첨을 통해서 나눠드립니다. 더불어 온라인 이벤트인데요. 아프리카TV 게임앤e스포츠 페이스북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16강 진출자를 마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GSL 게이밍 마우스 장패드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노 리그렛 선수와 버니 선수의 패자전이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I don't want tomorrow brings.